저 일단 에어팟 쓰는데 기본이죠. 기본. 네. 저도 에어팟도 있고 프로도 있고 요것도 이제 쓰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 나오면서부터 더 그런 듣는 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들이고요. 진행자 신예은, 정석환입니다. 헤드셋 얘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헤드셋 사셨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신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제 샀죠. 저도 사고 싶었는데 아직 못 샀거든요. 왜 못 사셨어요? 딴 거 사느라. 아, 그러면 석화님은 노캔 때문에 사신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 아... 일상에서. 그리고 뭔가 몰입하는 사람 같고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이미지 때문에 샀다? 그런... 네. 헤드셋의 공간을 살펴봤거든요. 18년도에 보면 PC방이 제일 먼저 떠요. 근데 지금 최근 2021년 데이터를 보면은 집, 카페, 방 이런 키워드들이 PC방을 역전했어요. 원래 헤드셋이 PC방에서 쓰이던 기계로 보통 많이 인지됐었잖아요. 특수한 공간에서 목적이 좀 많이들 썼었죠. 바뀔 수 있었던 게 노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은 씨는 노이즈 캔슬링 제품 뭐 쓰시는 거 없으세요? 저 일단 에어팟 쓰는데 기본이죠. 기본. 네. 저도 에어팟도 있고 프로도 있고 요것도 이제 쓰고 있는. 원래도 우리가 뭐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나오면서부터 더 그런 듣는 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 없던 시절에는 이제 뭔가를 듣는 걸 초점으로 염두해서 이렇게 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는 요인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요때 쓰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차단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사회가 됐는데 에어팟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에어팟 프로를 산 지 두 달 만에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버틸까 했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옛날에 이어폰을 살 때는 사실 음질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따졌잖아요. 칼국수선? 그 뭐라 하지? 닥터들의 아 맞아요. 네, 닥터들의 이어폰, 헤드폰 되게 유행했었죠. 맞아요. 네. 그게 음질이 훨씬 좋다. 네. 그때는 막 끼어도 조금 비싼 줄 이어폰 그리고 지하철에서 산 싼 줄 이어폰 들으면 네. 확실히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가 음질이 더 좋네? 막 이런 얘기를 훨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 어떤 수직적 기술 경쟁이라고 보는 거죠. 타사 제품에 비해서 우리 음질이 좋고 전 모델보다 음질 이만큼 향상해서 팔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활용도를 넓히는 수평적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캔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서부터 그걸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는지가 오히려 경쟁 포인트로 바뀌지 않았나? 음질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산업이 의도했던 베네핏이라는 게 따로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면서 활용하는 베네핏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보여요. 기기 관련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착용하고 있는 거는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신호야.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를 끼고 있는 거는 나 방해하지 마. 나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어를 이제 나타내주는 이제 무언의 그죠.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막 팁처럼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남긴 글 보면은 뭐 노이즈 캔슬링 팁 알려드립니다 하고서는 노이즈 캔슬링 꼈을 때는 꼭 이렇게 귀를 보이게 넘기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뭐 불필요하게 말을 건다거나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싶고 말 걸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지하철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네. 그때는 노캔이나 헤드셋이 막 대중화되기 전이었거든요. 어떤 승객분이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건들면 죽는다라고 쓰여진 책을 네네. 읽고 계신 거예요. 진짜 건들면 안 될 것 같다. 엄청 몰입해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이 헤드셋이 그 책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가. 텍스트로 건들면 죽는다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이거 끼고 있는 거 자체가 의도를 상징하고 네.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것들도 저희가 이제 분석하면서 알았던 거는 당근마켓 같은 것도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하세요가 이제 의도였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을 이제 행하고 있는 게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이용하고 있던 베네핏이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식당들을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편하겠지 였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이걸 좋은 점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전화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은데 지금은 좀 덜한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전화하는 거 굉장히 떨리죠. 떨렸죠. 주문할 거 미리 막 생각했어야 됐고 청산유수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을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전혀 소통할 일 없고 편한 거라고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례도 되게 재밌네요. 싸게 당신의 물건을 더 많게 네. 만드세요. 더 당신의 집을 채우세요. 이런 네. 의도였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내 집을 비우기 위해서 네. 그 마켓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네. 게 산업이 의도한 바랑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베네핏이 다른데 그게 오히려 시너지가 돼서 산업을 키우는 것 같다. 전 당근마켓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은 아닌데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 연락했던 적은 진짜 한 두 번 정도밖에 없고 제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사례는 이사 나가면서 다 나눔할 때 5,000원에 이렇게 넘겨버리고 왜냐면 그 버리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가구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나눔한다 그러면 정말 연락이 많이 와요. 그냥 사진 잘 찍고 상태 좋은 거 인증해주면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굉장히 하면서 이사가 굉장히 수월하게 했거든요.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저도 새 집 가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운반하기 쉬운 것들을 나눔받아서 이렇게 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쓸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노켄이 사람들에게 되게 다양한 활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음향기기들이 더 많이 이용되고 헤드셋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듣는 행위가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네. 저희 데이터로 봐도 듣다라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먹다, 듣다 이런 동사들 키워드가 증가하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늘 많이 말하는 단어에서 저희 소셜 데이터를 보면 그런 기본 동사가 막 뜨는 경우는 많이 없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듣다라는 행위 언급량이 엄청 증가했는데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다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들이 네. 많아졌으니까 넷플릭스 많이 볼 것 같고 방에 오래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볼 것 같고 한데 근데 예상치 못했던 건 듣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에요. 뭔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라디오는 언급치가 고만고만한데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 약간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디오북은 쭉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랑 팟캐스트 오디오북 연관어 네트워크도 그려봤을 때 증가했던 오디오북은 팟캐스트랑 연관되는 점이 독서, 녹음 이런 게 떠요. 뭔가 생산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지식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디오북을 더 소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임금량이 증가했고 더 네. 많이 찾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뭔가 주입시키려고 하고 도움이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정막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일상에서. 그렇죠. 그럼 석화님은 헤드셋 고를 때 브랜드 다른 거 고려하셨나요? 기능 대비 가격이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려진 게 소니 제품하고 마샬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마샬 같은 경우는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왜요? 이제 가격은 가격대로 있는데 오래 쓰면 불편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음질 모든 게 동일 가격대 타사 제품보다 안 좋다는 평이죠. 근데 저는 사실 다 필요 없었고 마샬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제가 단순히 그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3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을 따지게 됐는데 제 회사 복지몰에 이건 있었고 마샬 제품은 없었던 거여서 타협을 해서 요거를 샀는데 저는 사실은 마샬 제품을 아직도 갖고 싶기는 해요. 굉장히 이쁘거든요. 맞아요. 이뻐요. 네. 요즘엔 사실 기술은 어느 정도 다들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 네. 고만고만한 사이들에서 비교하는 것보다 어떤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는지 애정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취향의 시대인 거죠. 라이프 스타일, 취향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얘기되기도 했지만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반려 땡땡 이런 키워드 분석하는 적도 있었잖아요. 재밌었던 점이 헤드셋 같은 음향기구 기기도 반려 기계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반려라는 거는 사실 내가 애정을 이제 담고 있는 대상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항상 나랑 어딜 가도 같이 하고 싶은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이었던 거고 기기한테도 그만한 애정을 이제 담아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이었던 게 이런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 헤드셋, 이어폰 같은 것들이 반려기기로서 사람들 많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오늘 헤드셋 한번 노이즈 캔슬링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필요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는 기술의 수직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른 베네핏을 이용하면서 활용도가 넓혀지고, 그 다음에는 애정의 문제로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의 문제로.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산업이 의도한 베네핏과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베네핏이 따로 있었다는 부분. 제가 실제로 일상에서 너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서 노이즈 캔슬링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다른 베네핏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